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연계나 자연이나 뭐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긍정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철학, 뭐 긍정의 철학을 가지고 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세상을 부정하고 삽니까? 긍정하고 삽니까? 부정과 긍정이라는 게 우리 반대 말이죠. 뭘 부정하면 이제 뭐 부정, 긍정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부정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긍정은 받아들인 것이다는데. 사실 우리가 말은 부정, 긍정이 이렇게 반대 말로 이제 되어 있지만은 실은 말이죠. 인간의 이 생각 자체가, 생각 자체는 이 생각하는 인간 말이에요. 사유, 생각.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이걸 흔히 뭐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좀 고상하게 말해서 사유로 하잖아요. 뭐. 생각이나 사유나 같은 거죠. 생각하는 인간은 어디 특징이 더 있을 것 같습니까? 부정, 긍정이 어디가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사람에 따라 뭐 긍정적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이제 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 부정의 특징. 생각 자체가 존재가 그냥 있는 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우리가 내가 거부한다 이런 거하고 다르게 사유하는 자체가 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떠냐 저쩌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걸 평가하잖아요. 그거는 이미 그 부정적 사유가 부정의 어떤 태도가 있는 겁니다. 자, 생각이 부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정. 자, 이 생각과 부정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그 하나죠, 사실은. 그래서 뭐 철학은 부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플라톤 경우에는 뭐 부정이 뭡니까? 존재를 이데아로 이제 봤단 말이야. 이데아. 이것도 일종의 존재 속에 고정불변이 뭐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이게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의 출발이 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철학이라고 그래요. 서양 철학을 뭐 좀 쉽게 할 때 부정의 철학이다. 뭐 헤겔의 변증법도 정반합이잖아. 정이 있으면 꼭 반이 있단 말이에요. 반. 반이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의 철학이 사실 서양 철학의 그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래서 그 이 플라톤에서부터 뭐 부정의 철학이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존재를 이데아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부정의 출발이야. 또 존재를 이데아를 존재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의 존재라는 것은 존재자의 의미의 존재라 이미 어떤 thing 사물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고정불변의 것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있다 보는 거죠. 이 부정이죠. 존재에 대한 부정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데카르트는 우리가 뭐 회의론자라고 보죠. 그 방법 서술에 보면 이 사물이 저게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보죠. 그게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런 존재한다. 코기토. 그게 바로 회의 아닙니까? 회의라는 게 부정이죠. 이게 철학의 방법 자체가 부정이 된 거죠. 회의. 칸트는 비판 철학이라 해요. 비판 철학.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다 비판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함으로써 이성이, 순수 이성이 어떤 것인가, 실천 이성이 어떤 것인가, 판단력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드러냈죠. 비판함으로써. 이게 다 부정입니다. 하나의 방법이 다 부정이야.
그 이제 원뿌리 있는 플라톤이 존재를 이데아라고 규정한 데서 이미 출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양 철학은 전부 플라톤의 뭐 각주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플라톤이 각주다. 화이트헤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과학 철학, 수학 철학자가 그 말을 했단 말이야. 그 말은 맞죠. 막 근대 철학은 거꾸로 말하면 이제 플라톤까지 안 가도 칸트의 각주다 이렇게 말했죠. 칸트의 각주다. 플라톤 너무 멀잖아요. 칸트의 각주야 다. 칸트를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이데아 철학의 변주거나 근대 철학은 특히 이제 칸트 철학의 변주라. 우리가 어떤 곡이 있으면 약간 편곡을 내가 변주를 하잖아. 다 편곡자야. 플라톤의 편곡, 칸트의 편곡이야 다. 또 뭐 니체의 편곡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올라가면 전부 플라톤의 편곡이야 다. 그 플라톤의 변주죠. 그래서 데카르트에는 회의가 있고 칸트에는 비판이 있고 회의는 뭐 변증법이라는 우리 정반합 잘 알잖아요. 가장 뭐 많이 사용하는 거죠.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방법론은 그 변증법은 서양 철학의 뭐 이미 보편적 방법이죠. 그래서 정반합. 마르크스는 뭐야? 사회적 계급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계급이 있죠. 계급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계급 없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흔히 뭐 인류학자들은 모계사회를 연구합니다만 저도 모계사회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는 이제 사회가 인구가 많지 않고 어떤 그 계급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사회야. 그 모계사회는. 그러니까 그 지배 피지배가 불명확하고 또 지배자도 뭐 내가 지배자라고 그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계사회의 특징이 그래. 그래서 계급이 뭐 어떻게 보면 계급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위 가부장 사회가 되고 국가 사회가 되고부터는 계급이 있죠. 우리 쉽게 말하면 계급이란 뭡니까? 지금도 그하고 비슷해요. 왕, 귀족, 평민, 노예 이런 네 계급이죠. 지금도 그 네 계급이 그냥 있습니다. 겉으로는 뭐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다 안에 있단 말이야. 그 하나의 이면형으로 표현형은 다르지만 이면형으로. 왕귀족 평민 노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티를 한 거예요, 계급 투쟁한 거예요. 종래의 철학이 하나의 텍스트 철학, 말의 철학에 했던 마르크스는 야, 말만 하지 마라. 말만 하지 마라. 서양 철학은 말만으로서 성립되는 게 서양 철학이었어요. 근데 그 실천을 해라, 이렇게 실천 철학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마르크스 이전에는 말만으로서 철학이 정치하면 그 철학이 됐어요. 마크스 때부터 이제 실천이 중시되는 거야. 실천하지 않은 건 철학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안티야. 부정의 철학이야. 자, 니체는 뭐야? 신은 죽었다. 이렇게 우리 잘 아는 용어죠. 신 죽었다. 이것도 부정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조금 자기 내용은 다르지만 이것도 부정이야. 하이데거도 그래요. 이 존재자, 존재와 존재자를 이제 구분하고 종래 우리가 존재라고 했던 것은 전부 존재자였다라고 하면서 본래 자연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래의 존재자를 전부 해체해버렸어요. 이 방법으로 해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존재는 존재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니체는 이제 신은 죽었다 해서 초인을 등장시켰지만 이게 이제 긍정의 철학이야. 니체부터 긍정의 철학이야. 초인이 들어와 있죠. 하이데거는 뭐 하이데거라는 인물도 사실은 그 니체가 참 중요한데 니체의 변주라 볼 수 있어요. 변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자기식으로 철학 체계를 만들어 간 거는 분명하지만은 니체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데거는 종래의 존재는 존재자였다 하면서 해체시키면서 존재를 주장하죠. 존재 사건. 이게 에어 아이그니스라. 에어 아이그니스. 초인은 위버맨시. 예? 위버맨시. 에어 아이그니스. 이게 이제 긍정의 철학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이제 알메 철학의 이제 대명사인데 실존주의는 뭐 사실은 그 하이데거로부터 시작되었고 좀 더 그 앞에서는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에서 시작했지만은
그게 뭐 유신론적 실존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하지만 어쨌든 그 실존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그 본질이라 할 때 이 이데아 그 플라톤에서 봤을 때 플라톤은 이데아는 뭡니까? 흔히 영어로 에센스라고 그래. 에센스. 근데 이제 실존이라는 건 뭐 실존이냐 뭐 이게 이제 존재라고 말하게 해도 하는데 실존은 뭐냐면 exist라, exist. 쉽게 말하면 실존주의자들은 본질이 없다 이거야. 본질, 너요 말 헝터리야. 본질이 없어. 괜히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 이게. 본질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샤르드르 같은 사람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여기가 있다 이게. 본질에 앞선다 했죠. 그러나 뭐 이래도 본질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실존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실존은 뭡니까? exist. existence죠. 그죠? en. existence죠. 근데 existence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걸 딱 나누면 뭐 이게 이제 밖을 의미해요. ex라는 게 이제 밖을 의미하죠. 밖. 빠져나가는 거. east 이게 존재죠. 존재인데 되게 이다라는 존재. 뭐, 뭐, 시다 할 때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있다가 아니고 이다죠, 이다.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정한 존재, 이게 존재자의 존재죠. 존재자적 존재를 벗어난다. 벗어난다는 게 실존이에요. 그 이스트, 이스트에서, 여기 이스트죠. 이스트에서 벗어난다 해서 이게 이제 이 실존이에요, 실존. 이스트라는 게 곧 에센스야. 다시 말하면 이스트가 이게 에센스야, 에센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한 존재는 뭐뭐 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게 살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스트로부터 벗어난다 해서 EX 합해져가 이그지스트, 이그지스턴스가 되는 거야. 이스트가 에센스, 에센스. 즉 말하자면 본질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실존주의인데, 이거를 샤르드르는 특히 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좀 실존주의로 유명한 거죠. 그 용어의 에센스에서 이그지스턴스로 갔다. 이그지스트는 이스트에서 벗어난다. 이스트라는 게 에센스야. 본질에서 벗어난다. 본질주의에서 벗어나. 내가 최고야. 살아있는 내가 최고란 말이야. 내가. 고정불변의 존재가 있는 게 아니야. 본질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실존주의란 말이야. 자, 그 본질에서 아주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게 실존주의 알매 철학에서 이제 삶의 철학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일종의 뭐, 이게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는데 좀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최고야. 내가 살고 있는 실존이 최고야. 본질은 별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철학의 이제 중심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메를로퐁띠도 이제 그 소위 그 인간의 대내적 사유를 하는 그 소위 그 센스 퍼셉션이라는 게 퍼셉션이라는 게 우리가 감각한다, 센스한다 해서 퍼셉션은 좀 관념하는 겁니다. 지적. 그러니까 센스 퍼셉션은 지각 현상학이라 하죠. 지각. 그냥 감각하는 게 아니고 감각하는 걸 다시 지성적인 형태로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게 이제 신체적 현상인데, 이제 메를로퐁띠 왜 중요하냐면 신체가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뇌만 중시했다면, 대뇌만. 뇌를 중시했는데 메를로퐁띠 신체를 중시하는 출발이야. 그래서 신체적 현상학인데, 이제 그 신체, 삶, 신체라는 건 살이라고 그랬는데, 메를로퐁띠 살을 중시해, 살. 육체를 말하지 않고 신체를 말하면서 살. 우리 뭐 말로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란 게 뭐냐. 사람이 사는 것이 삶이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을, 살을 사르는 것이 삶이다. 내 몸을 불태우잖아. 안에서 뭐 산소를 호흡하면서 불태우면서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살을 사르는 것이 삶이다. 이게 삶이야. 그걸 이제 메를로퐁띠 좀 안 거야 말이죠. 근데 그러나 이 메를로퐁띠 현상학에 머물러 있어. 여러 가지. 그러나 하여튼 신체를 중시한 거야. 그런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현상학에서 플러스 존재론을 한 게, 아, 신체라는 게 그냥 현상학, 그러니까 누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야. 나의 신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뭐 육체라 하거나 물질로 보잖아요. 나는 그런 존재, 나는 내가 상대방이 나를 보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야, 이게 나. 신체를 갖고 있는 나란 말이야.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을 대상화하잖아요. 엄격히만 대상화된 존재가 아니란 뜻이야. 신체적 존재는 신체 그 자체의 존재라는 거야. 자기 자체의 존재라는 거야. 그렇게 보면 이 우주 만물은 다 신체적 존재야. 대상화되기 전 사람의 눈에 의해서 사람이 주체에 의해서 대상화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자체가 신체적 존재론이야. 이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이제 신체적 존재론이 이제 이게 이제 긍정의 신체적 존재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신이 뭐 나를 만들었던 과거의 원인은 별 관계 없어. 원인이야. 어쨌든 내가 그거 다 알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사는 결과적 필연성 나의 운명적 존재인 내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게 신체적 존재론이 이 긍정이죠. 동양의 도학은 무의자연이 돼 있지만 무의자연이라는 게 사실은 이 도학인데 도학 플러스 그 내가 주장한 신체적 존재론을 플러스하면 이게 네오샤머니즘이야. 이제 크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마르크스까지는 좀 부정의 철학의 기조가 있다가 니체로부터 긍정의 철학으로 들어간 거예요. 딱 구분되죠. 되는데 근데 이 부정과 긍정이라는 게, 확연하게 이거는 부정이고 긍정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부정과 긍정은 하나로 있단 말이에요. 부정과 긍정은 이게 하나로 있어. 이게 부정과 긍정은 하나의 세트야. 마치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음과 양이 있듯이 세트란 말이에요. 부정 속에 긍정이 있고, 긍정 속에 부정이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굳이 말하자면 마르크스까지는 부정의 철학에 가까웠다면 니체부터 이제 긍정의 철학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니체를 현대 철학 또는 뭐 후기 근대 철학의 그 기점으로 보는 거죠. 기점으로. 그러나 니체가 태어나는 데는 마르크스가 작용하는 거야. 마르크스 작용하는 거야. 그 니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크스는 뭐 주인과 노예를 하면 그 니체는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도덕이 똑같았잖아. 주인의 도덕이나 노예의 도덕이 같다고 봤는데 그걸 구분해가 노예의 도덕, 주인의 도덕 만들었잖아. 그게 다 마르크스의 안티를 하느라고 그래 나온 거야. 자, 거꾸로 보면 마르크스의 도덕은 노예의 도덕이 되어버린 거야. 니체적 입장에서 보면 이 다 서로 조금 안티하는 거야. 안티로 쭉 하는데 여기 이제 분기점이 있죠. 니체는 이 긍정의 철학. 이 초인이란 게 이제 흔히 그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데 그 운명의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아모르 파티라는 게 이제 운명의죠. 아모르. 아모르 파티. 이게 운명이고 운명의 운명을 사랑한다. 이게 이제 운명이라. 운명의. 운명이라는 게 말하자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더라도 사랑한다 이게 내 운명을 사랑한다는 거야. 이게 뭐 전쟁에 가서 죽든 뭐 아니면 뭐 아주 낙원에 가서 살든 다 운명이야. 그 빨리 죽는다고 비관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 자기에게 어떤 운명이 닥치더라도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운명 자체를 사랑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야, 이게. 이게 긍정이죠. 운명이란, 운명에 만큼 긍정적인 게 없죠. 긍정이죠. 긍정. 그런 점에서 이제 긍정의 철학의 기점을 이제 니체로 보는 거죠. 운명의. 아모르 파티. 그래서 그, 이 서양 철학을 보면 뭐, 이 부정의 철학에서 시작해서
이제 긍정의 철학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부정의 철학이 오게 되는데 그러나 부정과 긍정은 완전히 뭐 그냥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이 가역 왕래한다. 부정이 있기 때문에 긍정이 있고 긍정이 있기 때문에 또 부정이 있어. 그죠? 그리고 우리 뒤에 나온 철학자는 다 앞에 걸 부정하잖아. 긍정의 철학에 속해도 앞에 걸 좀 부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철학은 이제 신체를 중시해야 되고 신체를 중시하는 철학이 네오 샤머니즘입니다. 이것은 그 만물 만신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게 알면서 시작해서 오늘날 이제 그 고도의 과학 기술 문명까지 만들었는데 그 자체를 니체는 서양 철학 전체를 망치로 부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모든 철학을 다시 부수어야 돼. 그 철학 자체를 부수는 게 존재론이란 말이야. 존재론, 무의자연, 도학, 신체적 존재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철학적 전통과 오늘의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제 철학을 보면 서양 철학자들은 그 인위를 중시해. 인위. 동양은 무위를 중시한단 말이야. 여기 무의라는 게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무의 자연이죠, 자연. 자연을 중시하죠. 서양은 유를 중시해. 동양은 물을 중시하고. 서양은 뭐 진선미만 있다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진선미만 있습니까? 실질적 삶은 뭐 진선미가 있습니까? 위악추가 있죠, 위악추. 이게 무의가 이 존재라. 근데 이걸 이제 인위를 강조하면 이렇게 되죠. 정의 질서인데 불의 무질서. 정. 순, 이제 부정, 역, 순이 있고 역이 있고 이게 다 반대죠. 중심을 중시하고 이게 주변이다. 자연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자연의 중심이 없죠. 근데 중심을 만드는 게 또 인위 철학이라, 서양 철학이라.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만드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게 다 그 서로 가역 왕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서양은 절대를 중시하고 동양은 상대를 중시하고 서양은 신과 절대신을 중시하고 동양은 귀신과 오히려 잡신을 중시한다. 잡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명을 중시하고 자연을 중시하고. 서양 철학은 역시 남자, 양. 남자, 양을 중시하고 남성을 중시하고 권력을 중시합니다. 이게 서양 철학이 그래서 니체 철학도 결국 권력의 의지 철학이잖아. 자기식으로는. 동양은 아니죠. 음을 중시하죠. 우리가 뭐 음양사상이라고 말하지 양음사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음을 중시하는 사상이 있다고. 물론 동양에도 가부장 사회가 국가 사회가 있지만은 그 철학적 이면은 자연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을 중시하고 여성을 중시하고 비권력을 중시한단 말이야. 이게 자연이죠, 자연. 문명. 그러니까 인위를 중시하는 라인, 인위와 남성을 중시하는 인위와 남성과 권력을 중시하는 게 서양 철학이고 오히려 동양은 무와 자연 그다음에 여성과 비권력을 중시해 왔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미래 철학은 동양 철학이 주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제 멸종하는 거죠. 그만큼 동양 철학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옛날 우리 동양 철학이 뭐 과학 기술도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냥 쓰잘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앞으로 반드시 동양의 무의 자연이나 도학을 존중하지 않으면 인간이 멸종합니다. 반드시. 이미 예정이 돼 있어요. 그 문명은 항상 자연보다 인위를 좋은 것으로 평가했다. 저게 서양 사상이죠. 인위는 무위를 악으로 규정하기 일쑤였다. 인위를 중시하면 무위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야. 그래서 서양은 흔히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나는 정의 아니야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이제 적으로 규정하고 무찌릅니다. 그래서 지배해 왔잖아요. 그런 식의 서양의 지배적 철학, 지배적 패턴이 이 지구촌에 계속 그 압도를 하면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강대강이 만나가 너 죽고 나 죽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죽는 거죠,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철학으로는 인류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의 철학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함부로 내가 진이다, 선이다, 미다, 정이다, 질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 자기 중심에 내 것만이 이제 정이다, 내 것만이 진실 이렇게 주장하는 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뭐 인위가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인위와 무의 사이에 이게 동서 철학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살아가면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 배려. 배려. 누가 예를 들면 어디 도둑질을 했다. 너 도둑놈 나쁜 놈 이렇게 규정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원인을 찾고 그걸 그 원인에 대한 그 해결점을 찾아야 돼. 솔루션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진선미를 규정한다고 진선미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위와 무위의 관계를 가지고 동서 철학을 얘기를 했으며 앞으로 무위 쪽에 우리가 좀 더 그 철학적 사유의 비중을 두어야 인류가 미래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뭐 그 이 부정의 철학과 긍정의 철학을 얘기하면서 서양 철학을 이제 진단을 해봤고 사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연과학도 중요하지만 무의자연, 자연 그 자체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의 정의만 옳은 것이고 너의 정의는 틀린 것이야 말하면 안 돼.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할 줄 알고 반자도지동, 뭐 좋은 말이지 반자도지동. 그 다음에 역지사지, 역지사지. 반구조신, 이러한 동양철학적 어떤 그 태도, 삶의 태도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긍정이 긍정이 아니고 부정이 부정이 아닙니다. 부정 속에 긍정이 있고, 긍정 속에 부정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그 균형잡기를 해나갈 때,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를 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뭐, 부정의 철학과 긍정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